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바이너리. 얘 캐비넷이에요. 짠. 오, 블랙이네. 블랙. 블랙. 와, 얘네는 진짜 딱 비나리 시리즈가 딱 뭉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마지막까지 네, 아주 좀 좋은 외관과 그리고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사운드도 우리 전반적으로 다 좋았잖아요. 캐비넷도 이것도 IR 시스템도 되고 그리고 밖에 있는 IR도 가져올 수 있는 호환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선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캐비넷 사양들이 들어있어서 좀 사운드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거 무게 알아볼게요. 네, 320g. 네. 딱 그 페달보드든 아니면은 기타 가방에 그냥 포켓에다 딱 넣고 다니면 진짜 좋은 그런 크기와 무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하하! 유리! 좋은 생일이에요. 방송이 되는 날. 유! 추울 때 태어나셨습니다. 추울 때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여름을 좋아하세요? 아, 너 추운 거 너무 싫어요. 심지어 제가 태어난 날 네. 눈이 엄청 왔대요. 오. 눈이 엄청 왔는데 아, 저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그러네. 저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여름 진짜 싫어합니다. 아, 이게 그런 거야. 그런 거구나. 맞아요. 뭐, 굳이 뭐 겨울이라고 추위를 잘 버티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없다고요. 여름에 태어났다고 뭐, 땀 엄청 나시잖아요. 뭐 지금 겨울에 반팔 입고. 저 죽습니다 진짜. 바지는 뭐예요? 잠옷 바지 입고 오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구나. 무슨 일본의 아, 네. 일본의 그 야 그 초밥 회 썰다 왔어요. 이노 오빠랑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제 바이너리 예. 네 마지막 주자죠. 를 함께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두 명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했지만 앰프는 했지만 했고, 네, 오늘 바이너리 캐비넷. 네, 얘는요. 캐비넷 시뮬이잖아요. 예. 그래서 IR 로드 다 되고요. 오. 100가지 캐비넷 모델이 들어 있어요. 딱 100. 네. 네. 그리고 10개의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8개의 파워 앰프 모델 사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앰프 거의 다 돼, 들어갔죠. 예. 사실 뭐 쓸데없는 앰프 우리가 쓰는 앰프는 그게 그거잖아요. 항상 여덟 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8개. 그리고 캐비넷 100개나 100개 그러니까 써보셨어요. 100개. 와, 이게 기타 및 베이스 캐비넷 두 개 다 같이 있네. 기반은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앰프 캐비넷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네. 캐비넷뿐만 아니라 CDCM 기술로 구현된 이제 최정상급 스튜디오 마이크하고 파워 앰프들까지도 함께 모델링해서 실제와 같은 캐비넷 마이킹 사운드를 그러니까 이게 캐비넷만 있으면 사실 저희가 녹음을 하거나 뭐 어디 공연장에서 할 때도 캐비넷에 마이킹을 해요. 그렇죠. 그 마이킹 사운드도 함께 이제 캐비넷 사운드로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네. 사실 그 엔지니어 그 시스템에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세 개의 노브가 있어요. XYZ라고 네, 마이크 포지션이라고 돼 있죠. 오. XYZ. X는 이제 가로, Y 세로, Z는 거리. 거리. 요. 그래서 우와.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을 조정을 하면요. 달라져요. 아. 음장감이 좀 이렇게 변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Z는 이제 마이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볼륨 레벨이나 서스테인이나 리버브 효과도 약간 네, 있을 것 그런 같고요. 것도 살짝 예. 들어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것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진짜 뭐 거의 프로페셔널한 네, 이거 사운드 홈레코딩 할 때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 좋죠. 네. 왜냐면 홈레코딩에서 집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마이킹을 해 가지고 자, 터트릴 수 없잖아. 12m를 좀 띄워 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이게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이펙터 파라미터가 여기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위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 친구는요 이펙터 선택이 및 이제 파라미터 값 조절하는 거 조절하겠죠? 네. 뭐, 그래서 막 돌아가네.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렇죠. 이게 이 뱅크 안에 예, 글씨가 작은데도 잘 보여. 네, 올레드. 올레드. 예. 올레드였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로 하면 뱅크. 오, 그렇지. 오,
오. 100가지가 있는 거야. 야, 그 안에 이제 뱅크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파워 앰프까지 네. 같이 할 수가 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0에서 지금 이거를 켜놨는데 네. 잠깐만요. 우선은 이제 바이패스고요. 바이패스를 해놓고 연결을 지금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아 지금 졸루 갔군요. 네네네. 우리가 마샬이나 팬더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안 쓰고 다이렉트로 지금 사운드를 듣고 네.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0에 뭐야 이거? 00? 네. 그래서 한번 파워앰프를 21. 오, 이거 베이스네. 베이스, 아, 베이스 4 곱하기 12. 아 베이스 4방짜리 이런 거구나. 이건 12가 아닌데 4 곱하기 8인데. 얘는 아담 탑 4 곱하기 10. 베이스. 조절을 하잖아요. 예. 얘를 하나하나 다 조정을 시키면 예. 이 뱅크 안에도 지금 여기에 1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정을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연주를 하거나 뭐 할 때 아니면 바닥에 놓고 하면은 손으로 누르기 힘드니까 예. 뱅크로 이제 발로 밟으라고 지정을 뱅크로 지정을 해놓고 어차피 이 여기에 있는 100개랑 여기에 있는 이제 들어있는 100개랑은 똑같은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 타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를 돌리면 오. 이제 마이크 타입이 다 있어요. D112, E609, 네, B87A 뭐 이렇게 이걸 지금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XY 값을 좀 조절해서 이게 멀리 떨어진 거고요. 네.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가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좀 드라이해지고. 보통 딱 붙여요. 지금 딱 붙여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여기 꾹 누르면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정을 해갖고 네, 그리고 저장을 그냥 합니다. 나가면 그냥 엑시트 버튼이고요. 글로벌로 가면요. 여기 파워 앰프 타입이 있어요. 오호. 파워 앰프 타입을 네, 여기도 EL84 박힌 거냐 저 진공관 그쵸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 보통 EL84 쓰죠? 6L6은 너무 단단하고 소리가 네. EL84도 네. 네, 여러분도 취향에 맞아서 네. 파워앰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글로브 누르면 파워앰프 프리센스 좀 선명도가 높아지겠죠? 네. 누르면 또 글로벌을 누르면 룸 어카운트가 있네요. 네. 그리고 네, IR 버전 네. 버전 나오는 거고. 그리고 파워앰프 그 이 정도 파워앰프에 네. 관한 글로벌은 네. 네, 파워앰프에 관한 이제 세팅 값을 세팅하고 그거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다예요. 네. 사실 조작법이라고 해봤자 엄청 간단하게 네.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취향에 맞춰서 누르시면 돼요. 아, 취향에 맞춰 네 맞습니다. 마이크 타입 그리고 네. 마이크 포지션 볼륨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어쨌든 캐비넷 사운드로만 지금 우리가 하자니까 좀 답답하죠. 없죠. 뭐 캐비넷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어쨌든 캐비넷은 그 색깔 그냥 어쨌든 그 색깔이나 사양이나 네, 이런 통 같은 거를 네.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 앰프를 연결을 한 다음에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이패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가 요렇게가 거의 세트지. 세트죠. 네네네 네. 볼륨이 너무 큰가요? 오.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앰프가 들어가 있어. 봐요. 지금은 거의 좀
따뜻한 조심히. 따뜻한 파워앰플 골랐군요. 아주 따뜻한. 어, 우리 여기서 그럼 파워필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예. 예, 요걸로 바꿔보죠. 아, 그 딱 차이가 나, 차이가 확 나네. 나요, 진짜 616 사운드가 나네요. 어, 끄면? 마이크를 좀 이렇게, 이렇게 놨는데 어, 저 옆으로 좀 해놨어. 네. 제가 지금 딱 든 생각인데 캐비넷이랑 앰프를 모르는 사람이 네. 노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씀으로써 공부가 돼. 예. 어, 여기 4 곱하기 12 리드 뭐 이런 것들 예. 아니면은 뭐 아까 뭐 KT88 뭐 네, 88 뭐. 파워 앰프의 예. 종류들 그거보다 소리들이 다 다르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어떤 캐비넷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우선 이걸 보고 안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네. 뭔가 자기 음악에 대한 그 캐비넷과 앰프를 알아야죠. 어, 그렇죠. 그 그거가 어떻게 소리가 나고 그거와 또 이제 비교를 해서 다른 사운드는 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좀 우선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쓰면 지금 다 이렇게 트위드. 다 그러니까 클린톤 위주로 했잖아요. 앰프를 바꿔갖고 좀 하이게인에서는 아, 캐비넷이 아, 어떻게 변? 아, 이 확 변하네. 아하, 아하. TC, 아, TC, 트위드, TC. 샘플. 오, 똑같다. 샘플. 이거 진짜. 이 먹먹한 소리. 6하기 8.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베이스 같은 양이어도 캐비넷의 네, 사양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 이게 먹는 게 네. 다르잖아. 야, 잘 만들었네요. 와. 이것도 한 16만 원대니까 어. 30 몇만 원이면 30 세상에 뭐야, 있는 앰프랑 생각. 캐비넷은 다 내 거네요. 그쵸 그쵸 그쵸. 야, 나 이거. 아니 이게 잘 해놨어.
지금 이게 IR로 지금 이제 다른 그 IR 소스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유리 요즘에 쓰고 있니? 걔들 여기에 다운 받을 수가 있대요. 오. 캐비닛을 호환이 가능하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되는 게 없네. 네, 여기 USB 단자 있거든요. 다 꽂으면. 그리고 얘네가 그 바이너리 따로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면 PC든 맥 버전이든 그냥 잘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팅하고 연결하고 프리셋 관리하고 파라미터 설정을 PC나 이제 맥에서 프로그램 사용해서 하시면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하시면 더 훨씬 좋죠. 어, 좋겠네. 우리 그러면 바이너리 시리즈 지금 마지막까지 해봤는데 네. 사운드의 역관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긴 뭐 이렇게 뭐, 사운드의 퀄리티는 이제 너무 입증을 했으니까 네 명을 네. 한 자리에 네.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 콤비네이션이 어떤가? 네네. 그러면 저희 세팅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와우. 이게 너무 예쁘죠? 우리 완전체. 완전체. 콤비네이션 피자. 네네네. 네. 우리 다 지금 네 마리 네 마리래. 다 사운드 들어보고. 지금 연결을. 해봤는데 연결을. 앰프. 앰프. 모듈레이션. 에코, 캐비넷, 다이렉트. 네, 다이렉트. 네. 자, 지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희 에코랑 모듈은 꺼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 네, 꺼놨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냥 앰프는 요 정도. USA. 네. 그리고 모듈은 다른 거 해볼까? 빈티지니까 이걸로 할까? 네, 좋네요. 오케이. 여기서 에코를 한번 해볼게요. 오, 딜레이 좋습니다. 오, 굿. 트레블을 좀 높이자. 그럴까요? 오, 이런 진짜 느낌? 앰프네. 오. 그 올리브 올라가고. 그쵸 그쵸 그쵸. 사실 이거면. 된 거예요. 끝이야. 진짜. 예, 됐어요. 와, 기본 베이지스 뭐지? 예. 얘가 해놓고 여기서 예. 이제 소스, 앰프랑 예. 리버브, 뭐 모듈레이션 다 있으니까. 예.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모듈레이션 할게요. 코러스인가 봐. 코러스. 깔끔하다. 어, 진짜 좋다. 요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다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너무 깔끔해 소리가. 앰프도 지금 너무 좋고. 뭐 바꿔볼까요? 모듈레이션을 뭐 뭐로 바꿔볼까? 플레이트. 프렌저. 프렌저. 마이크. 자. 생일곡이나 연주해도 생일곡이나. 자, 바이너리 시리즈 우리 마지막으로 캐비넷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사운드적으로 아니면 기술적, 소프트웨어적으로 엄청 뛰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소프트웨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PC나 맥 사용에서도 가능하니까 홈레코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앰프나 캐비넷 공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업어오셔가지고 네.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연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아,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가능하니까 네, 사용하는 데는 범용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가격은 169,000원. 네, 어딜 가더라도 부티급 이펙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0가지 앰프를 100가지 캐비넷을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네, 파워 앰프까지 내장 탑재되어 있고 마이크 세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석 2조 1석 3조가 되는 네, 그런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아 바이너리 시리즈 너무 좋네요. 그 긴 대사를 NG 없이 하셨습니다. 예. 네, 대사였나요? 멋있었습니다. 자, 12월 20일 제 생일인 만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핫톤에서 또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게? 이게, 네,
이런 시리즈가 있어 하톤에. 그러니까 뭐 약간은 다른 그런 뉘앙스 시리즈이긴 한데 어쨌든 시리즈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기대됩니다. 네, 네. 핫톤과 여러분들 또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핫톤의 개인으로 나오는 개인적인 아이들도 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요 세트로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나도 줄래. 네. 바이너리 세뚜 이렇게 세뚜 네. 자 그러면 네. 자 몇 대 몇? 9점이야. 9점. 그렇죠. 네. 이게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캐빈의 심의를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이것처럼 이렇게 조합을 할 수 해서 쓸 수 있는 캐빈의 심의는 있다는 게 엄청 네. 엄청 네. 이익입니다. 좋은 거죠. 네. 엄청 이익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멋진 또 핫톤하고 같이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더 안부 잘 전하는 그런 연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